다양하고 섬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합니다. 자연, 환경, 사람, 그리고 행복이 있는 제11회 드림파크 국화축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혐오시설로 취급받으며 시민들에게 버림받았던 수도권 매립지. 이곳이 2014년에는 새로운 기적을 탄생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중 수영, 승마, 골프 경기가 축구장 130개 크기의 녹색 바이오 단지 86만 제곱미터 안에 건설된 친환경 드림파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고 말과 함께 호흡하고 선수들은 4년간 흘린 땀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또한 경기장 주변에는 선수들의 열정만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11회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화려하게 개막됐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열린 드림파크 국화축제는 벌써 11회를 맞았을 뿐 아니라 2014년 올해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함께 열려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국화축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향에 취해 드림파크의 정원길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대굴락 꽃밭, 전국 국화작품 전시대회, 시민 노래자랑 등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그 결과 2013년 관람객 153만 명을 훌쩍 넘어 220만 명이 방문, 역대 최대 관람객이 이곳을 찾아 국화향에 취하고 대한민국의 가을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9월 20일부터 16일간 개최된 제11회 드림파크 국화축제는 관계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흘린 1년간의 땀의 결실로 탄생됐습니다. 빈 공간의 축제장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수차례의 회의를 열었으며 향기롭고 아름다운 국화꽃을 키우기 위해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와 노지에서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어느 국화축제장에서도 볼 수 없는 대형 국화 조형물과 특색 있는 국화 전시물을 위해 기본 철골 제조는 물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끈기로 개화 시기까지 조절하며 축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꽃 향기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을 선물한 드림파크 국화축제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래동화길, 2014 아시안게임을 기념해 아시안게임 개최 18개 국가의 전래동화를 6가지 테마로 나눠 조각상과 국화꽃으로 꾸몄습니다. 이곳에서 아시아 문화의 조화와 화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그리고 다르게, 모두의 참여정원. 참여정원에서는 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 친구끼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꾸민 개성 넘치는 정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선보이는 작품을 컨테스트 형식으로 꾸민 곳이라 더욱 친근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화가 작품으로 탄생돼 더욱 빛을 발하는 국화길. 가을을 대표하는 노란 국화꽃뿐만 아니라 하얀, 보라 등 다양한 색의 국화꽃으로 꾸민 전국 국화 전시대회 참여 작품들을 이곳에서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 정원. 전시장 정가운데 위치한 해바라기 정원은 관람객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는 해바라기 꽃은 물론이고 어린 국화묘를 길러 꽃이 아닌 작품으로 탄생시킨 국화 분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곤충 생태체험관. 꽃과 나비뿐 아니라 다양한 곤충들의 그림 같은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만큼이나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다양한 나비와 직접 보기 어려운 희귀 곤충들을 알부터 성충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반구 제1급 보호동물로 국가가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중국의 판다가 국화와 함께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중국 반구는 일이 뜻대로 되고 좋은 운이 들어오길 기원하는 주제를 담아 중국 국화 전문가 10여 명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열흘간 제작한 작품으로 지난해부터 드림파크와 중국이 국화 작품을 통한 문화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작품의 의미처럼 한국과 중국의 우정이 지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걷고 싶은 길 야생초 화원 단풍나무길, 입학나무길, 자작나무길 등 다양한 테마길과 예술이 접목된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힐링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화단 및 습지관찰지구 2만 5천 제곱미터 국내 최대 규모의 코스모스 군락지에는 가을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코스모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의 전통 바느질함과 보자기 패턴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종류의 스프레이 국화와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렁주렁 매달린 호박이 가득한 호박 터널은 관람객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계 보고라 일컫는 습지 관찰지구에서는 여유롭게 돌다리를 걸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소통하고 보다 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역의 노약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초청, 나눔과 누림의 축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이로써 문화의 불모지였던 서구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또한 국화축제와 더불어 제4회 녹청자축제, 제3회 에코필름 어워즈, 시민 노래자랑 등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습니다. 남녀노소,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나이와 성별 그리고 국경을 넘어 꽃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한국의 국화꽃을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특히 드림파크 상상나라는 아이들에게 경험의 소중함을, 어른들에게는 과거로 돌아가 유년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0년을 넘어 또 다른 도약과 발전을 꿈꾸며 열린 제11회 드림파크 국화축제는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화려하게 시작해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품질 향상, 다양한 콘텐츠 개발, 그리고 매립지의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 상생의 결과는 매년 풍성한 볼거리와 풍부하고 많은 이야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환경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드림파크. 세계 최대의 매립장이라는 불명예는 이제 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로 진화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테마파크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쁘게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아, 다 인상 깊죠. 이 용 만들어놓은 거나 뭐 네. 꽃 만드는 게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코스모스 꽃밭 때 하트 모양 있는 게 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기자기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저희도 즐겁고 참 좋은 곳이네요. 45억 아시아인들과 함께한 글로벌 축제 제11회 드림파크 국화축제. 드림파크에서 세계적인 복합문화 어울림이 재창조됩니다. 자연, 환경, 사람, 그리고 행복과 꿈이 어우러진 꽃으로 하나 되는 꿈의 축제, 드림파크 국화축제. 꿈의 공원 드림파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